지금부터 교육부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공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정책방향,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 안내, 대학 연구기반 구축사업 안내, 학문 균형발전 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이공재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장 이공재입니다. 지금부터 그 2023년 그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올해 그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이제 그 대학의 연구 경쟁력 혁신, 그다음에 신진 연구자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해서 총 그 5,380여 원의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개 부분별로 보시면은 이제 그 박사과정생 연구 장려금, 그다음에 박사 후 국내 연수 등의 그 학문 후속 세대 지원 분야에 553억 원 정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창의 도전 연구 기반 지원, 보호 연구 지원, 그다음에 지역 대학 우수 과학자 지원, 학제 간 융합 연구 등 그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 분야에 2,943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 그다음에 기초 과학 연구 역량 강화 등 그 대학 연구 기반 구축 분야에 그 1,794억 원의 규모의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이공학 개인 기초 기본 연구 분야에 이제 그 93억 원 정도가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그 전체적인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학문의 그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그 대학에서 이제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 그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전략 분야나 뭐 첨단 신기술 분야 등 그런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분야의 그 근간이 되는 그런 기초과학의 그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투자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지방 대학의 그 연구 생태계 활성화 노력, 그리고 그 다양한 분야의 그런 고른 투자 및 그 융합 연구 지원 강화를 통한 그 연구 저변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그 석박사 과정생부터 그 박사 후 연구원, 그다음에 신진 교원까지 발전 가능성과 그 연구 잠재성이 높은 분들의 그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그런 지원을 집중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그 2023년도 추진 계획은 지금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확정 중에 있고요. 1월 하순경에 좀 그 안내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올해 그 각 그 사업별 전체적인 그 지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학문 후속 세대 지원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년 22년도 대비 전체적인 그런 지원 규모는 한 100억 원 정도 좀 이제 감액이 된 상황이지만 신규 과제 규모는 이제 전년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좀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 개의 사업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 지원 규모는 이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신규 과제 규모는 조금 이제 그동안 그 선정 과제 수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계속 과제 그 증가 수에 따라 가지고 전년 대비 좀 이제 규모가 축소돼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연구 기반 구축과 분야는 이제 그 두 개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 약 한 200억 정도 규모가 좀 증액이 돼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그 대학점정 연구소의 그 신규 유형으로 이제 그 거점형 연구소가 이제 8개 연구소에서 이제 160억 규모가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이 거점형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이공학 개인 기초 분야인데요. 그 지금 현재 그 계속 과제만 지원하고 있는 기본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총 그 5,384억 원 규모의 이제 신규 과제 예산은 809억 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계속 과제에 대한 그런 예산은 이제 4,575억 원 정도 규모가 지금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교육부 이공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별 좀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좀 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좀 양해를 드릴 말씀은 이제 지금 신규 과제 공고가 1월 말 중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그 공고 내용과 그다음에 신청 요강 등을 좀 나중에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그 박사과정생 그 연구 장려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사과정생 분들이 그 논문 주제와 관련된 그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좀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연구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이제 그 박사과정생이신 경우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국내 대학원 박사 과정에 그 풀타임으로 좀 그 재학 중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입학일로부터 이제 최소 1학기 이상 경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개시 이후부터 최소 1년 그러니까 2학기 이상 재학 예정이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생이신데요.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역시 그 국내 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에 이제 그 풀타임으로 이제 그 재학 중이셔야 되고요.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는 그 입학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경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 개시 이후부터 이제 최소 1년 이상 재학 예정이신 분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박사 과정 수료 연구생이신 경우는 이제 그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그 박사과정 수료 연구생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수료 후 4년 이내이셔야 됩니다. 연구 분야는 이제 그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지원 연구 기간은 1년 또는 이제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비는 이제 연간 2천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올해 그 신규 선정 예제 신규 선정 과제 수 규모는 이제 3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그 작년하고 좀 상이한 거는 이제 연구 개시일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9월 1일자로 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박사 후 국내 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사학위를 그 취득하신 그런 연구자분들에게 그 연구기관에서 이제 연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그 계속적으로 좀 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 박사 후 국내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대상이 국내외 대학에서 그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이신 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 분야는 이제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연구 기간은 이제 1년에서 3년이 되겠습니다. 연간 이제 6천만 원의 그 연구비가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올해 그 신규 선정 과제 규모는 이제 30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시일은 지금 이제 9월 1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사 국외 연수가 되겠습니다. 박사 국외 연수는 이제 지원 대상이 이제 국내 대학에서 박사 학위 취득 후 이제 5년 이내이신 분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연구 분야는 이제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연구 기간은 1년, 그다음에 연구비는 이제 연간 그 4,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신규 선정 과제 규모는 이제 100개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역시 그 연구 개시일은 지금 9월 1일자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창의 도전 연구 기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 내에서 이제 그 연구 전당 계층이신 그 비전임 교원분들과 이제 박사 후 연구원분들이 이제 그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좀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이제 그 대학 등과 이제 그 고용 계약이 체결돼 있으신 이제 비전임 교원분들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이제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연구 기간은 1년에서 3년이 되겠습니다. 그 연간 그 7천만 원의 그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그 신규 선정 과제 규모는 이제 작년보다 좀 많이 축소된 그 630개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연구 개시일은 지금 6월 1일자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보호 연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 학문의 그런 다양성, 균형성을 좀 유지하고 국가 차원의 그 보호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그 연구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그 이공학 분야 그 전임 비전임 교원 분들과 그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소 등의 그 연구원 분들이 되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이제 그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연구 기간은 이제 3년에서 최대 이제 10년까지 연구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그 연간 그 1억 3천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올해 그 신규 과제 선정 규모는 지금 10개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연구 개시일은 지금 6월 1일자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보호 연구 지원 사업의 지원 분야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문 분야나 연구 주제 같은 사항들은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지역 대학 그 우수과학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대학에 계신 그 우수 연구자분들께서 그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제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그 지방 대학의 그 전임 비전임 교원분들이 되시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이제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연구 기간은 이제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그 선정 규모는 이제 신규 과제 수가 약 114개 정도로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연구 개시일은 지금 이제 6월 1일자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학제간 융합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그 인문사회 분야의 그런 융합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그 대학의 그 전임 교원분들이 되시겠습니다.
동사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연구진의 그런 구성 요건이 좀 제시가 돼 있습니다. 공동 연구진은 이제 그 두 분에서 세 분의 그런 이종 학문 분야 연구자 분들로 좀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연구 책임자 분은 이제 반드시 그 이공학 분야의 그런 전임 교원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참여 연구원 분들은 이제 연구 책임자 외에 2인 이내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인문사회 분야의 그런 전임 교원 한 분이 이제 반드시 포함이 되셔야 합니다. 그 연구 분야는 이제 그 이공 분야와 그 인문사회 분야의 그런 융복합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연구 기간은 이제 3년이 되겠고요. 연구비는 이제 연간 3억 원 규모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신규 선정 과제 규모는 이제 4개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연구 개시일은 지금 6월 1일자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대학 중점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공 분야 그 대학 부설 연구소의 그 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대학의 그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 이제 전문화 유도를 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그 이공 분야 그 대학 부설 연구소 중에 이제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 지원을 이제 받지 않으셨던 그런 연구소가 되시겠고요. 작년에 이제 그 사전에 좀 이제 공지를 해드린 대로 연구소 이제 설립 이후 1년 이상이 되셔야지만 이제 신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이제 그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일반형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간 7억 7천만 원의 그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2023년도 이제 지원 신규 과제 이제 선정 과제 수는 이제 그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그 연구 기간은 이제 총 9년이고요. 연구 개시일은 9월 1일자로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동사업 그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이제 거점형 중점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안내하여 이제 그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 그 교육부 이공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학 연구 기반 구축 사업 중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김용주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책팀장 김용주입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발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저희 기초연구강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세부 추진계획, 신청시 유의사항, 추진 일정 및 문의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저희 기초연구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을 대학의 R&D 역량 향상 및 효율적 연구생태 조성을 위해서 핵심연구센터를 조성을 운영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핵심연구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장비의 신규 구축 및 기구축된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연구장비 구축 지원과제 그리고 핵심연구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공공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과제 등을 마련해서 대학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연구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작년 대비 약 21억 원 증액된 402억 원이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은 대학 부설 연구소 및 대학 공동실험실과 등 기존의 조직 체계들을 갖춘 곳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이전까지는 대학별 수행 과제수의 제한이 없었다면 올해부터는 대학별 최대 한 개 센터만 신청하고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장 컨설팅을 내수를 하고 간소화를 추진해서 대학 연구센터 핵심 연구 지원센터 기반의 대학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국가연구시설 법무처 R&D 연구시설 장비 총괄 전담 기관인 MPEG에서 사업 운영 관리 기관을 지원하면서 사업 계획 및 센터 조성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 맞춤형 컨설팅단을 운영함으로써 센터가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우스 장비 종합 정보 시스템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해서 제우스 기반의 예약 시스템과 사업 관리를 수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시설 장비 비용이라는 그 연구시설 운영 수입이라든지 구축 비용의 잔여 수입 등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풀링 제도를 통해서 센터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별 지원 규모는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는 자율공모용으로 센터당 연 3억 원에서 6억 원 이내, 그리고 핵심 연구 지원센터에 신규 장비를 구축하거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에 센터당 약 10억 원 내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센터 기반의 연구자와 전담 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과제에 연당 1억 원 이내로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는 장비 이전비, 그리고 장비의 유지 보수비, 성능 향상비, 전담 운영 인력 인건비, 기타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연구실 장비 구축 지원 과제는 센터의 신규 장비 구축비, 그리고 센터에 구축돼 있는 노후 장비의 교체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는 핵심 연구 지원센터에 구축된 장비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를 지원하고, 대신 연구 장비 구축비는 제외하고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에 계속 수행 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센터 소속 연구원이 외부 참여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과제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제 수 및 지원 금액입니다. 그래서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는 지금 현재 63개가 계속 과제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게 5개소 내외로 연 3억 원에서 6억 원 이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간접비는 직접비 한 15% 이내고, 1차 연도는 저희가 선정 기간을 고려해서 9개월 분만 지급하며, 기관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액의 10%를 현금 부담하고 10% 이상 부담 시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으로 연구장비 구축 지원 과제는 신규 장비 구축 5개 내외와 노후 장비 교체 3개 내외로 장비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고요. 간접비는 없는 대신 없고 센터당 유형별 한 개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신규 장비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고요. 최대 지원금액이 넘는 금액이 넘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관이 지원금으로 충당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낙찰 차익이 발생했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개정으로 넘겨서 유지 보수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는 연구자 중심형 3개 내외, 그 전담 운영 인력 중심형 1개 내외로 연 1억 원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간접비는 기관 고시를 인해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시고 센터 유형별 1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및 연구 개시일은 말씀드렸듯이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는 3+3에서 총 6년 해서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저희가 3책 50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연구 장비 구축 지원 과제는 1년의 지원 기간을 갖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3책 50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는 3년 동안 지원되며 올해 4월에 지원될 예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직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책 50에 포함되고 13년에 계속 지원 중인 핵심연구지원센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다른 과제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게 대학 중점연구소나 성군연구센터, 기초연구실과 같은 집단연구사업과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 중점연구소는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까지는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 그런 참여 조건이 제한이 없었지만 공실관이라든지 부설 연구소 같이 어떤 조직이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반드시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학 중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과는 핵심 연구 지원 과제와 구축 과제 연구 장비 구축 과제만 신청할 수 있고, 현성벽 과시 가점을 부여하고 대학 중점 연구소와 중복되지 않은 내용만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입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부 집단연구 지원 사업 제재 등 참여 제한을 받지 않은 대학의 대학 소속의 센터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3년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이외의 대학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연구자는 3책 50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에는 3책 50의 제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전담 운영 인력의 인건비는 반드시 본과제에서 50% 이상 충당하고 전담 운영 인건비 합은 직접비의 20% 이상이 해야 됩니다. 단 저희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 연구원이라든지 인턴, 파견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전담 운영을 인력 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 기간이 신청 기간 마감일 전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저희가 제우스 시스템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온라인 신청하고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고 저희가 선정 절차는 사전 검토를 거쳐서 선정 평가를 진행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 대학의 센터를 지원을 조성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필요시에 현장 평가를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장비가 구축되고 공간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은 핵심 연구 지원 센터의 경우 센터 중기 발전 계획, 구축 운영 계획 등이 평가하고 가점으로는 뭐 기간 부담금이라든지 전담 운영 인력 채용 에 대해서 가점이 있습니다. 장비 구축 과제는 장비 구축의 적절성, 활용의 적합성, 운영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는 공동 연구와 저희가 기구축된 핵심 연구 지원 센터의 연계성 그리고 연구 개발 계획의 우수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연구 지원 센터 조성 지원 과제는 기구축된 연구시설 장비의 이전이라든지 신규 장비의 구축의 경우에는 반드시 핵심 지원센터가 신청한 공간으로 이전을 하고 제우스에 등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우스 장비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공동활용을 실시해서 실시간 예약 장비로 등록해서 공동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정적 유지 보수비 마련을 위해서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의 운영 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1단계 사업 수행 기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정규직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의무 고용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종료 후 3년 기간 성과 활용 기간을 하고 그 해당 기간 동안 센터 및 연구 장비비 통합 관리 규정 등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 활용 실적, 센터 운영 실적 등 사업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매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됩니다. 아울러 저희가 이제 센터의 운영 규정을 기관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셔야 되고요. 조직 체계를 갖춰서 그것을 반드시 기관 내부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금액의 10% 이상을 반드시 기관 부담금으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 센터 명의의 분석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독립적인 계정에 의한 예산 수익금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센터 조직 체계 및 운영 체계, 운영 위원회 등을 구성하셔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 과제로서 연구 장비 구축 지원 과제는 반드시 교체되거나 구축되는 장비의 경우에는 핵심 연구 지원센터 공간으로 이전하고 제우스 장비 종합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되고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 장비 구축 후 3년 동안을 성과 활용 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비 구축 지원 과제에서 선정된 과제가 만약에 국가연구시설 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과제 협약은 해약되고 과제비는 전액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사업 수행 계획이 아직 마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는 저희가 올 6월부터 6월에서 7월, 4월까지 연구개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공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6월과 7월, 4월에 과제를 시작할 예정이고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주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교육부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문의 사항은 부처 담당자에게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부처 합동 설명회를 통해 올해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부처별 투자 방향과 신규 사업, 신규 과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기대하셨던 정보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현장 질의응답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문의사항은 발표 자료에 있는 부처 담당자에게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